자기소개하고 지금 이제 좀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시즌 LJL에서 활동하고 있는 센코쿠 게이밍의 블랭크 강선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요즘에 이제 LJL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나고 이제 2위로 마무리하게 됐고 또 2주 뒤면 플레이오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네,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시즌 보면 초반에 이제 2패로 시작하다가 이제 막 6연승 맞나? 아, 이게 마지막 주 경기 못 봐서 거의 연승을 이제 이어갔잖아요. 그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잘 맞아서 그렇게 상승세가 이어갔던 것 같아요? 초반은 조금 뭔가 서로서로 생각이 안 맞았던 것도 있고, 또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른 거를 서로 말을 못해가지고 조금 어긋났던 것 같은데, 이제 연승을 하기 시작한 후로부터는 좀 서로 생각하는 걸 그래도 말을 조금 그 커뮤니케이션적으로 피드백을 많이 해가지고 서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더 늘다 보니까 조금 성적이 잘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 데토네이션의 그 10연승 또 되게 저지했던 거 화제였는데 그때 그 경기를 좀 어땠어요? 기분이 좀 어땠는지. 사실 언제나 이긴다는 거는 좋지만 1위 팀을 어쨌든 잡은 거라서 이제 향후 일정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이 기뻤던 것 같아요. 올해 보면 이제 피리안 선수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. 그 이제 예전에 T1에서 같은 시기에 있었나요? 나그 기억이 너무 안 나는데. 네, 18년도 때 같이 있었어요. 이제 좀 생코코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? 일단 저랑 또 동갑이고 이제 좀 같은 고향이기도 해가지고 동갑이고 같은 고향이고 또 같은 팀에 있었다 보니까 조금 더잘 소통을 할수 있게 된것 같고 또 같은 한국인이어서 서로 네, 많이 얘기도 많이 하면서 의지하는 것 같아요. 그 처음 이제 그또 다른 선수는 이제 뭐 아파멘 선수나 이제 또 유토리 모야시 선수가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좀 어떤 선수인 것 같아요? 아파멘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묵직한 스타일이라고 전 생각하고요. 일단 그래도 나이가 이제 아마 91년생일 거예요. 25, 그래서 뭐 7, 뭐 그런 것 같은데? 28, 9, 일단 봐야 돼. 27, 28. 예. 네. 어쨌든 91년생이라서 전 처음에는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시즌 시작하고 이제 서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더 훨씬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좋은 네 맞형? 예, 네, 맞형 같은 느낌이 있고 이제 원딜 모야시 선수는 저는 정말 이 선수에 대해서는 일단 전 우리 팀에 오기 전까지는 살짝 솔직히 잘 모르긴 했었는데 같이 게임을 하고 보니까 조금 거의 이 선수는 진짜 준식 그뱅 선수 본 듯한 오, 스타일.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. 스타일이나 이제 마인드나 좀어 비슷하다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. 조금 게임 내에서 뭐 콜 같은 걸 엄청 정확하게 거의 틀리지 않게 말하고 원딜임에도 불구하고 또 솔직히 전뭐 LCK나 또 다른 리그 가서도 전 조금만 네, 의사소통 됐으면 다 잘했을 것 같아요, 저는. 솔직히. 모의 선수 같은. 그래서 저는 제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, 또, 모의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해요. 그러니까, 예를 들면, 근육도 엄청,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, 근육도 엄청, 좀, 제가 봤을 때 롤계에서, 롤 프로게이머 중에서는 거의 1등, 2등 다툴 정도로 큰것 같고, 또 이제 먹는 것도 롤 외에서
먹는 거라든가 이제 음주 이런 거는 잘안 하고 좀 모범이 될 만한 선수인 것 같고요. 이제 NTA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모에 선수랑도 이제 원진 선수랑도 콜이 잘 맞고 또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서버 챌린저를 예전에 달성해가지고 피지컬이 정말 뛰어나거든요. 그리고 또 저랑 또 97년생, 98년생 저랑 한살 차이인데 거의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국말도 한국에서 6개월? 얼마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유학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국말 엄청 잘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국인처럼 말하거든요. 그래서 게임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편한 친구인 것 같아요. 그 모야시 선수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최고의 원딜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본인도 동의를 하세요? 저는 원딜뿐만 아니라 포지션 중에서 제일 1등인 것 같아요. 그냥 좀 말이 안 사기캐? 사기캐라고 해야 되나? 좀그 요번에 LGL도 이제 무관중 경기로 이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었나요? 일단 초반에는 좀 관중 경기를 하다가 이제 무관중 경기로 하게 됐는데 저는 조금 이제 팬미팅도 없어지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팬미팅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좀 팬들과 교류가 없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, 솔직히 말해서.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요 메타가 이제 그 상체 메타라고 좀 탑이 좀 중요하다 하잖아요. 근데 본인이 정글러로서 좀 어떻게 좀 지금 보고 있어요? 특히 안 중요한 라인이 없지만 저는 그냥 롤 시작할 때부터 뭐 시즌 1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냥 미드 바텀이 어쨌든 게임을 엔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탑이 중요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후반에는 미드 원딜이 잘해야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냥 아래쪽이 잘해야 어떻게든 이긴다. 탑은 솔직히 아무리 차이가 나도 아무리 뭔가를 차이 내도 한계치라는 게 텔레포트 뭐 복귀테일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메꿔진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래쪽이나 미드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말리게 되면 복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냥 아래 메타라고 저는 생각해요. 탑 메타 말고. 제 생각에는 그좀 보면 한국에서 좀 호불호가 갈렸던 게 이제 피리안 선수가 잘할 때는 잘하는데 이제 좀 못할 때는 막 그런 기복이 되게 심한 플레이로 좀 호불호가 갈렸던 건 사실이거든요. 좀 한국에 있을 때요? 아니 한국 좀 반응을 보면 아, 좀 어떻게 보고 생각해요? 일단 잘 풀릴 때는 엄청 이제 라인전도 잘하고 이제 한타 때도 잘하고 하는데 이제 갱을 당하거나 조금 한번 어디선가 삐끗하면 조금 더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좀 사실은 맞아요 아직까지. 근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서로서로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이제 결승 그 플레이오프 데토네이션이랑 하잖아요. 그 이제 강현종 감독하고 만났나요? 한번 얘기 한번 나눠봤어요. 어떤 얘기를 했는지. 그냥 뭐 어디 숙소 어디냐 뭐 연습실이랑 같이 돼 있냐 뭐 어디 밥은 뭘 먹냐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게임적인 얘기 말고. 그 그리고 봤을 때그 강현종 감독이 와가지고 좀 데토네이션이 좀 어떻게 변화한 것 같아요? 좀 느낌으로. 일단 저는 일단 작년 서머 때였나? 네, 작년 서머 때 이제 순위 결정이 됐었잖아요. 이미 데토네이션이 이제 거의 이제 1등을 확정 짓고 이제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데토네이션이 좀 질갱핑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. 막 미드시버나였나? 어쨌든 질갱핑을 해가지고 뭐 이제 아래 팀들이 이제 순위가 변동이 될 수도 있는
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나요? 네,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탑에 캔 탑에 탑에 에비 선수가 탑 탐켄치하고 막 이상한 탐켄치는 진지픽이었나? 모르겠는데 이해됐어. 어쨌든 질 캠픽을 했었어요. 이제 순위 확정된 상태에서. 근데 이번 시즌은 순위 확정을 돼도 진지하게 픽을 해가지고 아 이런 프로 마인드가 더 성숙해졌구나라고 전 생각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더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래도 스프링 시즌 우승하려면 이제 데토네이션을 꺼는 게 우선인데 좀 어떻게 가고 자신 있나요? 아 지금은 솔직히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데토네이션을 이기기도 했고 또 경기적으로도 봐도 아직까지 저희가 더 발전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리고 5판 3선이라 또 이게 단판제랑은 확실히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 거기서도 좀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더 아무래도 더큰 무대에서 그런 걸 해봤고 더 경험이 많다고 생각해서 네, 그런 익숙한 무대에서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그네개 팀인가 악시즈하고 크레스트 게임왕하고 라스칼제스트하고 이제 V3가 올라갔는데 조금 이제 복병이나 그 경계되는 팀은 어디라 생각해요? 그냥 잘하는 팀은 이번에 3등한 V3 e스포츠인 것 같아요. 이유가 있나요? 거기 팀이 일단 5명 다 탄탄하고 좀 이제 빈틈이 없는 그런 팀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연습 경기나 이제 실제 경기했을 때도 조금 잘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팀이 조금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좀 스프링 우승 욕심나지 않아요?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. 제발 해서. 아, MSI가 늦춰졌구나. 7월. 그래도 너무 하고 싶어요. 일단 일본에서라든지 일단 우승 해본 지가 17년도 MSI? MSI도 못 나왔고 스프링도 별로 못 나왔고. 그러니까 그때 3년 됐나요? 3년? 3년 돼가지고 너무 그 느낌을 한번 다시 받고 싶어요. 그래서 더 거기서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일본 어때요? 좀 한국도 좀다 조심하는 사 분위기인데. 바이러스요? 일단 저희 같은 프로게이머들은 뭐 이제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 팀도 이제 그런 것도 배려해가지고 이제 뭐 마스크라든지 그런 거다 필요한 건다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막 위협을 느끼고 있진 않아요. 저희 팀들도 다 예방 잘하고 있고 딱히 밖에 나갈 일도 없고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한국 팬들한테 좀 이제 안부 인사 어떻게 아, 잘하겠다고 끝낼게요. 제가 2년 전에 LCK1D였는데, 뭐, 2년이 지나도 이제 알아봐 주시는 팬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많고, 이제 저 경기할 때 분명 이제 한국인 팬분들이 와셔가지고 채팅 치는 것도 좀, 아직까지 좀 신기하고 그래가지고, 아직까지 아, 안 잊혀졌구나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더 발전해서 꼭 세계대회에서 한국 팬분들한테 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